자, 오늘 주제는 조선의 토지 제도입니다. 아, 근데 토지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 정체는 뭐니? 관리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는 제도가 토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예. 급여를 갖다가 토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 제도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는 땅을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주는 거다? 그 땅에서 세금 거둘 권리, 수조권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토지 제도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전법. 옆에서 얘기할 정도로 기억에 남았죠. 사실 고려시대 말에 시행된 제도긴 합니다. 고려 말에 이성계와 개혁파 신진사대부들,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시행했었던 제도였고요. 그래서 고려 말에 시행한 거지만 사실 조선 건국되기 뭐 1, 2년 전에 그리고 실제로도 조선시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과전법을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이 이전의 내용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도 토지제도가 있었죠. 삼단변 신하던에. 예.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명칭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죠. 오늘 아주 좋구나. 자, 근데요 전시과 내용들 삼단변신에 썼던 이유를 기억해 봅시다. 왜 이걸 바꿨을까? 주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서 바꿨고요. 그래서 주는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 그리고 지급 대상을 줄인다라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대상에 주목하면은 전시과 제도에서 전직 현직 관리한테 지급하다가 결국은 모자라서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는 식으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전법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전법은 이전에 전직 현직 관리한테 다 주다가 보면 땅이 모자란다는 걸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현직 관리한테 몽땅 지급해요. 왜 그랬을까? 얘들은 생각이 없었던 걸까? 생각이 많았던 거죠. 생각이 오히려 좋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직접 제도를 만드는데 어차피 지금 나눠줬던 땅은 몽땅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줄 땅은 많고 그리고 그 땅의 제도에 그 제도에 의해서 내가 땅을 받는데 내가 받은 다음에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 즉 관직에서 그만둘 때 반납하는 것보다 전직 관리한테도 지급, 즉 죽을 때 반납하는 것이 노후 보장도 되고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줄 땅도 많고 우리 많이 받으면 좋잖아라고 하면서 전직 현직 관리 몽땅 다 지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과전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역시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와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주다 보면은 모자랄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바꿉니다. 직전법입니다. 직전법은 대략 조선 세조 때 실시를 했고요. 내용은 짐작이 가시죠? 어떻게 했겠니? 예, 이제는 또다시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게 되면은 효과는 하나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자, 관직에서 쫓겨나면 땅 뺏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한테 조금 더 충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하는 거 좋아하는 세조가 실시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바뀌면서 조선의 토지 제도 하면 사실 얘네 둘이 끝입니다. 과전법과 직전법입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을 좀 볼게요.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 영향이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영향. 일단 관리들 입장에서 달라진 거는 뭐가 안 된다. 노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더 받아내는 겁니다. 왜? 나는 수조권을 가진 관리에다가
게다가 신분도 양반이죠. 하지만 나한테 세금을 내는 애들은 직접 농사짓는 농민이고 신분상으로 상민입니다. 어딜 봐도 내가 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과다 수치, 예.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아, 심지어 농민들한테 간섭도 가능해요. 왜? 여기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이 지금 정신이 마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농사를 안 짓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면 수조권을 가진 관리인 내 입장에서 이 녀석이 자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마음에 안 들죠. 얘가 자라서 농사가 잘 안 되면은 내 수입도 줄어듭니다. 왜? 수확량의 10분의 1이 내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얘 시켜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열심히 두들겨 패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저 이번에 100가마 수확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분의 1 10가마 가져왔습니다 라고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사실 150가마 수확했잖아. 빨리 15가마 가져와. 아니죠. 100가마 수확했는데요. 빨리 닥치고 15가마 가져와.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받는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좀 나중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이 됩니다. 어이구야. 뭐 귀찮게 많이 받냐. 차라리 훨씬 더 편한 노후보장 방법이 있다. 노후보장은 역시 큰 거 한 방이 아니면 꾸준한 계속해서 받는 거니. 꾸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 성격. 결국 매년 똑같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노비죠. 그 중에서 토지에 집중합니다. 양반들이 토지를 사모으기 시작해요. 이 토지는 물론 농지입니다. 농사 짓는 땅입니다. 누구한테서 샀을까? 다른 양반들한테서 사진 않겠죠? 누구한테 샀을까? 농민들한테서 삽니다. 자, 그래서 양반의 토지 소유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농민의 토지 소유가 감소한다, 줄어든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던 농민들이 줄어들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영농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소작농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들죠. 농민들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별짓 다 합니다. 그 별짓 다 하는 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큰 주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토지 제도로 갑시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다 수취하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국가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법이라는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직전법의 운영 방식으로 하나를 추가하게 됩니다. 관수관급제입니다. 자,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과로를 쳐놓은 거예요. 직전법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언제나 헷갈리는 것이 제도와 제도의 이름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도의 내용과 이름을 맞춰보려면은 제도를 최대한 좀 해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수관급제도 해석해봅시다. 자, 관자가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관자는 뭔 의미입니까? 관리 아니면 사람 말고 뭐도 있을까? 관. 기관도 있죠? 관청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은 관청이고요. 뭐 사실 관리로 생각해도 되는데 수조권을 가진 관리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관청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숫자하고 급자 남았습니다. 급. 공급. 수. 수령. 받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관청에서 받아서 관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 도표로 그리면 편할 거예요. 이전에는 농민이 수조권을 가진 관리한테 직접 지급을 했다면은 관수관급제는 말 그대로 관청에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거두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조권자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 관계는 사라져요. 농민이 직접 더 이상 수조권자한테 곡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청에서 수확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관리들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조권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게 관수관급제입니다. 적어도 어떤 문제는 사라졌을까? 관리들이, 수조권자들이 농민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운영방식 참 잘 바꿨어요.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런데 관수관급제 실시한 이후에 뭔가 되게 자괴감에 빠지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관수관급제 실시 이전에는 농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세금 내는 창구가 두 군데예요. 자, 자기 땅이 이 과점법, 직전법에 속해 있으면은 관청에다 냈을 것, 그 수조권을 가진 관리한테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냥 관청에다 냈을 겁니다. 그런데 관수관급제 실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모든 세금은 일단 어디로 간다? 무조건 관청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관리, 수조권 가진 관리들도 관청에서 쌀까마니 받는 건데 수조권이 있을 필요가 뭐 있지? 그치. 수조권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지. 그래서 수조권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 예. 결국 보시게 되면은 직전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조권을 갖다가 폐지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한테는 그냥 쌀가마니 던져주고 화폐 던져주고 옷감만 던져주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 녹봉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수조권이라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수조권 도대체 언제 생겼었을까? 아주 오래전 옛날, 무려 1000년 이상 전에. 언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 넘어갈 때. 네? 연맹왕국 시절에 족장들이 자기 부족의 영역에서 나오는 세금 받아먹고 살았었죠. 얘네들이 그리고 중앙 귀족이 됩니다. 귀족이 되면서 야, 너 귀족 됐지만은 이전에 부족장 시절에 먹고 살던 것들 그대로 갖게 해줄게. 그러면서 니네 동네 세금 나오는 거 네가 계속 가져. 근데 이제는 족장으로서 가지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로서 가지는 거야. 이렇게 주기 시작했던 것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굳이 이렇게 세금 걷는 권한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됐던 것이 수조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에서 쌀까마니 던져주는 식으로 바뀐 게 녹봉제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수조권이라는 골치 아픈 얘기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의 토지제도 과점법의 시행과 변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정리하고서 이 부분 마무리 짓죠. 조선의 토지제도 고려 말에 시행된 과점법의 토대를 둡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국가재정 확보하고 관직 복무에 대한 경제적 기반 대가 지급하고요. 관리들한테 지급한 땅을 과전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수조권, 세금 거둘 권리를 지급한 것으로서 경기지방에 한정돼 있기도 해요. 그리고 관리가 죽으면 과전은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등은 세습이 가능했었습니다. 일부는 세습이 가능하네요. 공신전은 공음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 뭐 구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왼쪽에 작은 글씨로 설명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습하다 보니까 신진관료, 새롭게 등장한 관료들한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세조 때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과전을 받은 관리들이 수조권을 남용해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빈번해지게 되고 이에 관청이 끼어듭니다.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두고 관수, 그리고 이를 관리한테 나눠주는 관급, 관수관급제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운영 방식이에요. 그 결과 관리가 수조권을 통해 토지를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졌고 직전법까지 폐지되게 되면서 수조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관리들에게는 녹봉만 지급하게 됩니다. 쌀까마니만 던져주는 식으로 바뀝니다. 자, 조선의 토지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직전법이 폐지되기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사이에 운영 방법, 관수관급제 실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수치체제 확립과 변천 넘어갑니다.